한 해를 시작하면서 수행으로 한다 하는 것은 불자로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과거에 여러분들 조상들은 절에 와서 정초 때 기도를 하면은 1년 내내 별일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지극한 진심으로 했죠. 찬물에 머리를 감고 또 머리를 들면은 절에 올 때까지 누우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요즘은 여러분 참 이런 거 별로 못 보죠. 옛날에는 참 할머니들 잘입니다. 뾰족한 것도 딱 이거는 손 놓고 사살 잘 그러더니 그 궁지리 조절하는 말이라 잘못하면 찌들어지는데 어떻게 조절해가지고 참 잘 입고 다니세요 옛날에. 그 쌀이고 뭐고 딱 이면은 절이 올 때까지는 안 한다고 딱 실제로 딱 이거시고 그 산길에 올라가가지고 부처님 앞에 갈 때까지 이거를 땅에 놓으면 안 된다. 참 지극한 신심으로 또 와가지고도 또 나무 꼽아놓은 향 다 빼보고 지겠다. 차도 뭐 나무 다 빼보고 지을 거 없고 책으로 그래봐야 오래 못 가. 다음 사람 또 빼보니까 그래 조금 그 기가 세 하면 딱 지키고 내 거 뽑지 말아. 그리고 이제 이 부처님이 탁자 차지는 또 기 센 사람 차지라 청소도 자기가 해야 되고 나무 손도 못 대게 하고 등을 달아도 법당 제일 앞에 다 달아야 돼. 옛날에 그래야 무슨 부처님한테 복을 많이 받는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게 이제 참 촌스럽긴 하지만은 지극한 진심으로 그래 하는 거죠. 본인을 위해서 그걸 하겠습니까? 집안을 위해 자식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죠. 그런 어른들은 또 절에서 극성스러운 것처럼 살면서도 극성스럽게 잘 살아요. 남을 위해 잘 살고 본인을 위해서도 잘 살고 빈틈없이 잘 산다고.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되어가지고는 뭔가 내가 원하는 게 되고 1년 내내 이렇게 하고 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믿는 정도 가지고는 이제 불자가 아니라고 해야죠. 그 과거에는 몰랐어요. 과거에는 또 스님들도 스님들을 대상으로 법문하는 게 1년에 한 두 번 내지 세 번 이렇게 법문하시고 큰 스님도 신도들한테 법문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신도들은 법문을 듣는 게 아니고 절에 오면 그냥 스님 염불할 때 뒤에 절이나 하고 뭐 그게 다지. 뭐 불교가 뭐냐고 묻는 신도 한 사람 없었고 대부분 이제 신도를 가르치는 사람은 할매들이라. 할매들이 절에 할매들이 가르쳐 신도들.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또 이런 기도는 뭐 의기했는지 이런 기도는 저절 했는데 어째 아무도 그러면 아는지. 발음이 정확하지가 옛날에 않잖아요. 그 산신당에 이제 기도를 하면 사람 대신 산왕 대신인데 산왕 대신인데 할매들이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사람 대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그 할매들이 다 정해줘. 너는 산신당에 가서 기도를 해라. 너는 뭐 칠성당에 기도를 해라. 그 옛날에는 뭐 지장보살님 이런 분들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인기가 굉장히 한순간에 지장보살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지금은 조금 떨어진 추세더라고. 관세음보살님은 꾸준히 인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기가 그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이제 화엄신중이야. 그 옛날에는 뭐 제일 어려운 일이 있다, 뭐,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면, 뭐, 하락하는데, 스님들도 그런 분 있지만, 대부분 그 할머니들이 정해줍니다. 할머니들, 니는 여기다 기도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게 되면은, 소발을 시작기로 하면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평생 이제, 이, 화엄성님 홍보팀장이라, 그 사람. 평생 동안, 나는 그 해가 어떻게 됐다, 이거.
이게 옛날 여러분들, 어른들, 할머니, 정교 할머니 정도 수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전에 어떻겠어요? 그전에는 더했겠죠. 그전에 훨씬 더했을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짬뽕이요. 그 덧단에 부처님보다도 나무가 큰 게 있으면 그 나무가 더 대단한 나무예요. 부처님은 저는 얼마 오래 안 된 절이고 그 앞에 나무가 큰 나무에서 나무한테가 사서 빈다. 그러고 소 있죠, 소. 물이 깊은, 예, 좁은데 물이 깊은 걸 소라고 그러는데, 예, 그런 소는, 소에는 또 밑에가 까무까무 새까맣게 안 보이, 너무 깊은 거는. 거기는 또 반드시 뭐가 있다 생각했어요. 필시적인 뭐가 있을 것이다. 예, 그거 아주 빕니다, 또. 예. 방구도 크면은 빌어요. 방구도 되게 크면. 방구도 되게 큰 것을 빌고, 산도 되게 크면은 엄청 높은 산실이다 생각을 해요. 바다에는 뭐 말할 것도 해신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할머니, 정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들 정도 수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순수하게 살았죠. 뭔가를 위해서 순수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우리가 알고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불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죠. 100년 전에 한국의 스님들은 암정을 볼 일이 없었습니다. 부처님 직접 하신 말씀을 볼 일이 없었어요. 그거는 한문으로 번역되어 직접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아왕경은 소승경전이라고 치부를 했어요. 부처님이 일생토록 직접 하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한국의 100년 전의 스님들도 그거는 무시했어요. 30년 전에 내가 법무사 학생들 스님들 가르치는 교수 스님하고 그 문제를 싸웠습니다. 그 스님은 그것만 옳다고 그러고 나는 아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부처님 직접 하신 말, 이래가지고, 이 서울 보내놨던, 아, 달별이다. 딱 이래가지고, 싸웠습니다. 30년 전에 법무사에서 학생 가르치는 교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대학 어디 가나, 불교 공부는 암부터 이렇게 말을 하죠. 불교는 부처님 직접 하신 말씀부터 공부를 하고 차례대로 배워야 된다. 지금은 이제, 이게 30년 됐어요. 결국. 일본은 벌써 오래 전부터, 했고, 한 2, 300년 전부터 일본은 이미 그래 했고. 그러니까,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래 사신 것은 스님들 몫이기도 하고, 도리 없는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의 입장인 것이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반도라고 그러죠, 반도. 반은 섬이다, 이 말이죠. 그 위로 가면 중국하고 연결되지만, 나머지는 다 바다로 격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면은 섬처럼 아주 나가진 않지만은 한번 들어오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손질을 해요. 우리가 맞게끔. 그 대륙 가운데 있고 교통 요충지에 있으면 온갖 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더 좋은 게 있으면 버리고 더 좋은 게 있으면 버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게 들어오면 이거는 버리고 더 좋은 거 계속 받아들일 텐데 우리는 딱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지고, 오는 게 바다 위에는 올 수가 없고, 위로 간신히 돌아오는 육로인데, 육로는 좀 험해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거 가지고 버리지를 못하고, 이거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서, 우리 거를 만들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면, 곧다 한국계 되고 그랬습니다. 우리께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재주도 있고, 머리도 좋고, 그거는 변화 때문에 그런 거죠.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좁은 땅덩어리에서 잘 먹고 살라니까 맨날 싸워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고, 또, 나라 생긴 모양이 오른쪽은 산이 많고, 왼쪽은 이제 평야가 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삼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데서 살면은 아무래도 힘도 세고, 강하겠죠, 생각이. 생각이 강하고, 이쪽에 평야가 있고, 먹을 게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싸움해가지고는 안 되지. 산에 있는 사람하고 들판에 있는 사람하고 싸움해가지고 산에 있는 사람 훨씬 세죠. 산에는 뭐 온갖 유연 요소도 많고 돌아다니려면 힘도 써야 되고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싸움하다 산 거죠. 삼국 통일을 한 것이 1300년 전쯤 됐는데,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하나로 됐다 소리죠.
그럼 그때 되면 한국이 통일이 됐으면 말을 같은 말 썼잖아요. 1300년을 같은 말을 썼는데 전라도 말 다르고 경남도 말 다릅니다 지금. 이북 말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백제가 옛날에는 한성 서울까지 포함됐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지만 경상도 이쪽 사람하고 저쪽 서쪽 사람들하고는 맛이가 다릅니다. 신라 맛이고 백제 맛이에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서울 와가지고 조금만 살아버리면 서울말 금방 배웁니다. 말의 억양이나 유형이 비슷해요. 경상도는 이 고립대가 살던 경상도 사람들이 어려워요. 또 북한 사람들은 또 이게 서쪽 이야기하고 동쪽 이야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 갖고 있어요. 정확하게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300년을 살아도 그래요. 통일하고 1300년을 살아도 이 모양이에요. 지금은 영 뭐, 북한은 북한 말씨 쓰고 우리는 이제 거의 서울 말씨가 이제 거의 통일되어 가고 있죠. 워낙, 지금 아마 크는 아이들은 한 20살쯤 되면 말씨가 거의 차이가 없을 겁니다. 제주도까지 포함해가지고, 왜냐하면 뭐, 24시간 서울 말씨에 TV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거 어릴 때부터 계속 배우고 크니까, 요즘 그 우리 신도님 자녀 애들도 서울 갔다 온 애들은 서울말 쓰더라고. 경상도 머신마다 서울말을 써요. 금방 어릴 때부터 테레비 보면서 계속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럼 금방 배워버리지. 그런데 그 나오는 거 가봐요. 되는 거 안 되지. 그 서울에서 그 오래 살아. 어릴 때 딱 우리같이 완전히 이제 이긴 사람은 안 되는 기라. 나도 옛날에 서울 가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 부산 말 쓰니까 알아듣지를 못해요. 꽁으로 보는 게 쌀 됩니까? 쌀 그러더라고. 그때는 이제 억지로 하니까 나는 쌀이 뭔지 살하고 쌀하고 별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 먹는 거 그 살아야 살 그러면 쌀이 아니다 하더라고. 쌀이라 하더라고. 쌀은 쌀 그러니까 되네 니는 그러더라고. 니는 되네 그러니까. 중앙 사람들이 왜 쌀이 왜 안 됩니까? 쌀이 되는데 그냥 우리끼리 부르기를 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촌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경남도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거의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쨌건 100년 전, 50년 전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지금 생각 자체가 사뭇 다르죠. 그 오늘날 알고 보니까 정초에 한 6일 기도한다고 1년 내내 좋은 일이 생긴 건 아니다. 그 정초에 기도는 그냥 부처님께 비는 거 기도가 돼야 돼. 기도가 돼서는 안 되겠다. 정초 6일이 수행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초 6일 동안 수행한 건 어떤 의미냐? 시계로 치면 태엽을 갚는 거다. 시계 태엽을 감아놓으면 시계 하루 종일 가잖아요. 정초 6일 동안 기도를 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그걸 1년 내내 써먹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 1년 내내 어디서 써먹노? 6일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년 내내 수행하는 마음 자세로 수행과 삶이 하나가 되도록 하고 살아야 돼. 그 연습을 이제 6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불교 공부를 했으니까 수행이 뭐냐? 수행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힘든 거죠. 참는 거. 뭐. 무조건 뭐 어려운 일을 참고 하는 거 이런 게 수행처럼 느껴지죠.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운동은 힘든 게 아니죠. 재밌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재밌어요. 물론 잘하는 아이 있고 못하는 아이가 있지만 재미가 있습니다. 그럼 운동을 싫어하는 아이한테 운동해라 그러면 운동 그러면 벌써 딱 짜증나고 힘들고 숨차고 이게 딱 기분 나쁘죠. 그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을 아는 사람들은 수행이 즐겁고 행복한 땀을 흘리도 행복한 일이고 수행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수행 생각만 해도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수행은 잘못된 내 버릇을 바르게 고치는 게 수행입니다. 그 문제는 잘못된 게 없는 사람은 그냥 사는 게 수행이에요. 아까 그 할머니 아니고 이고 안 내려놓고 오고 또 여기 오면 자기 초 잘 지키고 자기 항 잘 지키고 한 거부살 거부살님은 평생이 수행이에요. 집에 가서 그래서 삽니다. 그 양반한테 수행이 따로 없어요. 일생 그러고 살면 돼요. 남을 위해서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본인이 이기적인 거 욕하면 절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남은 거예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이기적인 거, 그거 얼마나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이기적이기만 하면 다 잘 사는 거예요.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른 가족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럼 이 사람한테 다른 가족까지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가족은 그 가족이 알아서 이 집을 살면 돼요. 그러면 그 가족이 편안하면 됩니다. 다 돼요. 근데 거기서 이기적이지 못한 게 아니라 거기서 낙오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사회가 손을 합쳐서 해결해야 됩니다. 세금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건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면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인류가 살아남은 거죠. 안 그랬으면 인류도 공룡과 함께 멸망했거나 뭐 수가 났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호랑이한테 다 잡아먹히고 살았을지도 있죠. 지극히 다른 동물보다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기적이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기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이어야 합니다. 그 대신 영리한 사람이라면 먹고 살만하면은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조금 나눠줄 수 있는 정도 수준만 되면 훌륭해요. 모두가 부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가 군자가 되어야 될 필요도 없고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잘 살면 되는데 버릇이 이상하게 되어 있다. 어릴 때부터. 그 버릇을 고쳐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게 어떤 게 잘못되었느냐? 무엇을 잘못된 거라 말하느냐?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되는 거는 놔놓고 안 되는 것만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잘못입니다. 되는 거는 뭐냐? 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건 남이 해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되는 일이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내가 불가능한 일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걸 부처님한테 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부처님께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일은 그 사람이 뭐 할 몫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내가 인간의 도리로 사랑해줘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도 버릇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람도 버릇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만 고치면 된다. 그 나머지는 다른 사람 몫이라니까. 나머지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잘하는 사람이 되면 부처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도저히 나는 불가능한 일을, 남에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도, 그건 큰 잘못이죠.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안 하는 걸 괴로워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는 일을 남이 나한테 안 해준다고 괴로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타고난 거를 바꾸려고 하는 그거, 그것도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타고난 게 뭐였을까요?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거는 도리가 없어요. 늙고 병들고 죽는 건 타고난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기 싫다 이럴 수는 없어요. 이건 안 돼.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에이 그 좋다 그래 받아들여보자. 이제 강도가 왔다 이거지. 강도가 왔는데 내가 강도 보고 나가라 한다 나가진 않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에라이 강도가 왔구나. 도리가 없다. 혼자 다 가져가거라. 그때부터 여유가 생겨요. 그때부터 대화가 안 하더. 그런데 당신은 와요. 오늘 하필 우리 집에 들어왔는겨. 뭐 집에 어른 일이 있나. 내 이거 뭐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이야기해보자. 그 사람을 알고 아는 순간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한다고요. 강도라 하더라도.
광도는 일단 들어올 때 아드레날린이 확 나가지고 되게 무서워. 빨리 치료하고 나가야지 이 생각밖에 없거든. 그런데 내가 여유 있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 그것만 사라지면 그 사람도 생각할 틈만 생기면 풀릴 수도 있어요. 그 내가 그 강도를 그렇게 맞이하는 것처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강도처럼 왔구나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못 피하는 거로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들여다보자 이 말이야. 내가 못 피하는 거구나. 강도를 강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도 해결 안 되죠. 늙는다는 거 죽는다는 거 이거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내가 못 피하는 거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한번 보자 지켜보니까 진짜 늙는다는 건 뭘까? 진짜 죽는다는 건 뭘까? 늙는다는 게 영 나쁜 건가? 눈이 나빠지는 게 영 나쁜 건가? 눈이 좋으면, 눈이 좋아서 좋은 거는 좋은 것만 많이 보면 좋죠. 눈이 좋아가 나쁜 거 더 많이 보이면 그 차라리 안 좋은 게 낫죠. 귀가 좋아가지고 귀가 억수 잘 들리는 사람 지옥만 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진애가 귀가 좋아가지고 어떻게 안 들겠어요? 근데 귀가 좋은데 청청한 사람을 늘리면 귀는 좋아야지. 늙어간다는 거,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 내가 정말로 좋은 일 하고, 내가 정말로 나무를 살고, 내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을 때 내가 힘이 점점 약해지면 내 주변에 사람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사람이 내 대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걸 안타까워하고, 부처님처럼, 뭐 모든 제자들이 와서 부처님께 안타까워하면서, 그 얼마, 부처님 돌아가시고 얼마나 많은 부처님이 계셨어요. 부처님 제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결집을 하고 불교를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왔잖아요. 내가 정말로 잘 살면은 내 주변은 더 많은 사람이 와서 내 역할을 하려고 하고 내가 죽는 것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지. 늙는다고 하는 거 사실도 깊이 들여다보니까 영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로 꽉 차 있어요. 죽는다고 하는 것도 보니까 영 나쁜 건 아니에요.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리고 내가 못 느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앞에 도둑놈이 와 있건 강도가 와 있건 뭐 총이 와 있건 무슨 독사가 와 있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못 보고 내가 못 듣고 하면 끝나버리는 건데 죽는다는 만큼 우리 뒤에 던전한 그만한 빼게 되세요. 받아들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다지 죽는다는 것도 무서운 일은 아니다. 받아들고 봐서 보니까. 아니, 그거 놓고 그 밥도 맛은 있지만 먹고 나면 배고프고, 먹고 나면 배고프고, 그렇잖아요. 아니, 그 혼자서 예를 들어서 밥해 먹는다 생각해봐요. 혼자 살면서. 하루 종일 밥해 먹고, 그 짓 하고. 사실 따지고 뭐 그 짓 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지겨운 노릇이요 그게. 근데 뭐 죽으면 뭐 배가 고프나. 죽으면 맛있는 게 있나. 뭐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있나. 사랑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 모든 문제 일시에 해결되는 근원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무서울까 죽음이. 죽음을 강도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죽음은 무서운 거다. 왜? 지금 내 사는 게 괴로우니까. 죽으면 더 괴로울 거야. 그러니까 죽으면 싫은 거야. 지금은 괴롭지만 그래도 살아있지 않냐. 죽으면 끝이다. 이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지금 괴로운 이유는 뭐냐. 받아들이지 못하니 그런 거예요. 뭘 못 받아들이느냐. 안 되는 일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되는 일도 못 받아들이고 안 되는 일도 못 받아들이고 되는 일도 못 받아들이고. 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인데 그거는 또 안 안락하고 안 되는 일은 남이 해주는 일인데 그건 안락하고. 그 이게 전문용어로 딜이 쪼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도저히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그래 매달리고 내가 되는 일은 내팽개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꼬로막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훔쳐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거죠. 봐요. 내가 되는 일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만드는 게 내가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이 그거 안 하고 남이 안 되는 일은 남이 날 속썩이나 생각하잖아. 그 남이 안 주잖아요. 그럼 훔쳐버리는 거예요. 질서가 파괴되는 거죠. 훔쳐가 잘 사는 놈이 없더라 이거지.
긴 호흡으로 보니까 결국은 전부 욕 듣고 죽을 때 비참하게 죽더라. 어떻게 비참하게 죽느냐? 남이 욕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지 스스로 지를 미워해요. 뜻도 따지가 못하고 평생을 나는 천한 사람이다. 나는 훔친 사람이다. 난 도둑놈이다. 아무도 모르고 완전 범죄인데 지 혼자만 지를 도둑을 생각해요. 안 잡혀가지고 이 세상 사람은 그 사람 도둑인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지 혼자 지는 도둑이라 생각하고 살아가. 세상에 그만큼 큰 형벌은 어디 있습니까? 나쁜 일은 하는 순간에 지가 바로 그때부터 벌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일은 하는 순간부터 자기 스스로 벌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로 충분해 사실은. 그러니까 남 잘못된 거 내가 잘못됐다 욕할 필요도 없어요. 지가 자작자수 지가 다 봤습니다. 지가 알아서 다 내가 용서해도 소용없어요. 나는 다 이해했다. 이제 그만 잊어버리라. 말씀은 그래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내가 안 잊어줘요. 그건 네가 할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네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난 용서를 할 수 있는데 용서는 내 마음 편해. 용서받은 그 사람은 고맙기는 한데 지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다행히 당신이 날 용서한다고 내 잘못한 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니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나쁜 짓은 자기한테 남는다. 이 말이에요. 훔치는 짓은. 이게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곳곳에 말도 안 되는 짓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데 그 사람들이 말 안 되는 걸 부처님께 기도하는 정도로 끝나면 다행인데 도덕질을 실제로 해버리면 곤란한 거예요. 그 부처님께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게 잘 되게 해주기 위해서 아 지금 핑핑 놀고 있는데 서울 작가님 위해서 기도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거든. 그런다고 되는 일은 아니거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 뭐, 돈 받아가지고, 뭐, 책 산다 캐가가지고, 엿바깥 다 못보고, 뭐, 그 돈도 다 써버리고, 닦아 써버리고, 놀러 다니고 하는데, 엄마는 여기 와가지고, 철리기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또, 부처님 영어 없다고 할수 있어요. 아이고, 철리기도 했는데, 아, 나 좋은 찬스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여러분들 뭐라 해야 될까요? 기가 딱 맥힌다 해야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부처님은 여러분에게 바른 노력을 하고 살을 가면 수월하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네가 하면 세상이 최고 수월한데 왜 어른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을 정확하게 아는 순간부터 우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되는 일을 정확하게 아는 순간부터 우리 수행에 탄력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는 순간에 하루 하면 더 잘 되고, 이틀 하면 더 잘 되고, 열흘 하면 더 잘 되고, 이 체리를 넘어가면 극복해버려. 완전히 극복해가지고, 그때는 그냥 한다. 우리 절에 큰 스님 한 분이 계시잖아. 맨발로 지금 저 산에 올라다니는 스님. 지금 만 10년이 넘었거든. 하루도 안 빠지고. 단 하루도 안 빠지고 10년, 저희 한 바퀴 도는데, 다른 사람은 자꾸 운동이라 하는데, 그걸 운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수행이에요. 그 스님 이야기가, 비가 오는 날, 눈이 오는 날, 태풍 부는 날, 별일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제, 자기가 10년 다니면서 제일 혹독한 날이 한 있었다고 그러는데, 영하 13도 내려가는 그날 저기 바람이 40m 가까이 불었대요. 그러니까 체감온도 50도 가까이 되는데 빤수 하나 낳는 거 하나 맨발에 올라가는데 그게 이 바람이 불어서 와닿는 것은 이제 계속 그 보통 사람들은 딱 죽죠. 저체온증 걸리고 바로 동서 죽는데 그걸 넘어서는데 7분 만에 넘어오는 거기를 40분 만에 넘었대요. 하루 전날 눈이 비가 와가지고 비 자체가 다 얼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닭개가 내려왔더라고. 지금 점심때 보니까 닭개가 내려와가지고 아 내가 10년 동안 한 것보다 오늘 하루 한 게 더 큰 공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스님 이야기가 바람이 부는 날 태풍이 오는 날 비가 오는 날 눈이 오는 날 아침에 일어나면 가기 싫을 거 아니에요. 오늘 안 갔으면 싶을 거 아니에요.
그, 딱 했던 시간 맞아야 되니까, 여기 갈 때는 최고 어두울 시간이라. 그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은 가기 싫다, 오늘은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는데, 딱 천일 걸려드려요.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는데. 여러분, 특히 태풍 부는 날은요, 태풍 부는 날 이게 오면 안 된다는 이유가 나뭇가지가 막 날아다닙니다. 부러지고 날아다니고 그래요. 태풍 부는 날, 저, 고당봉 거기는 완전히 납작 엎드려가 나무, 이 돌을 잡고 저 키 큰 사람이 기어서 넘어가요, 이렇게. 완전히 엎어져가지고. 손을 나오면 뒤로 밀려버린대요, 바람이 이래 불면은. 거기를 완전히 거미처럼 엎드려가지고 딱딱 붙여가지고 그 내려온단 말이지. 내려오는 중에도 계속 바람 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올라오는데 오늘은 또 사지, 한 바퀴 사지 죽다 살았구나, 본인이 생각하는 거지. 그거 하는 도중에 다리도 몇 번 빠졌대요. 무릎도. 무릎도 몇 번 빠졌는데 그냥 끌고 가니까 붙여버리더래요. 그 지금 조수님 키가 2cm가 줄었습니다. 오히려. 키가 원래 여기다 88인데 86이라 지금. 그 연골이 다 달아 없어져 버린 거라. 그래도 중간에 그렇거나 말거나 계속 다니니까 지금 아픈 건 아예 없대요. 그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극복을 했는데 어쨌건 천일을 한, 천일을 딱 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기, 이제, 오늘 안 갔으면 하는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는데, 천일이 걸리더라고요. 그,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900일 좀 하고 그만뒀더라면, 나는 이걸 몰랐을 거다. 900일 좀 하고 내가 그만뒀더라면, 이걸 몰랐을 거다. 그, 처음에는 그거 갔다 오면은, 힘이 들어가지고, 하루 생활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침에 딱 충전한 그 힘으로 하루 종일 끝까지 쫙 간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내 하루 생활이 이 빌게츠 전 재산보다 자기는 행복하다 생각한다.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줘도 자기는 자기 하루 안 바꾼다. 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다. 나는 지금 오늘 죽어도 상관없다. 그런 이야기 늘 하거든요. 난 그런 번뇌는 속 사라졌다. 주수님 뭘 하는 겁니까?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그래요. 혼자서 그 원래 머리가 굉장히 거의 천재 가까운 사람인데 그 옛날에 시험 치고 들어가는 진주고등학교 나온 사람이고 머리가 굉장히 천재예요. 그 지금은 혼자서 공부를 해가지고 1년 만에 중국 TV를 다 봅니다. 그냥. 그리고 1년 만에 CNN 다 봐요. 일본어 한 5개국 정도 혼자서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원서를 영어로, 여기 대만 와가지고, 지금까지 책 사본 게 한 4천만 원씩 사먹었는데, 12년 만에, 지금은 영어 원서를 보는데, 원서도 그냥 이래 두꺼운 책들을 보는데, 그 책 보는 속도가 우리 한글 보는 거 3분의 2 정도로 봐요. 한글로 보는 책 3분의 2 정도 수준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영어 원서만 본 지가 한 지금, 1년 전에 1년 동안 600권을 봤어요, 벌써. 방에 가면 책이 꽉 차있는데, 제가 원서 600권을 봤습니다. 그럼, 스님들마다 그러나 보고, 그 스님 앞으로 뭐 할 거냐고. 뭐 하려고 저를 하냐고. 좀 써먹어야지, 지금. 저를 하고 도대체 뭐냐. 몸도 강철이고, 마음도 강철이고, 머릿속에 든 거는 저렇게 많은 스님이 아마 대한민국은 없을 거예요, 내 생각인데. 원래 영리한 데다가 책도 원래 워낙 많이 본 사람이고, 근데 여기 와서 또 요걸 책을 더 많이 봐버렸고, 몸도 완전히 극복해가지고, 이제는, 뭐, 전혀, 몸 전체가 강철입니다, 강철. 그 전생님 앞으로 뭐 할 거냐고, 사람, 선생님들마다 물어봐. 나를 보면은. 그 선생님 앞으로, 그, 각형생님 앞으로 그 뭐 할 겁니까? 본인한테 물어봐요. 나는 오늘 죽어도 상관없다, 그럽니다. 내가 뭘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저 이제 하루에 한 번 만나 밥을 먹자 나하고 밥 먹으면 말을 안 해. 밥 먹자 바로 올라가요. 밥 먹자 바로 올라가 양치하고 왜 그러냐 내가 물었어요. 그 지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내 방에 옵니다. 그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주로 잔소리를 많이 나한테 운동 좀 해라 어쩌라 어쩌라 막 잔소리를 많이 하고 가요. 또 운동을 개발해가 나보고 이것 좀 매일 해라고. 그래 놓고 가. 그럼 한 달 뒤에 점검하러 오면 저리 가, 저리 가.
니하고 니하고 과가 다르다, 내가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거나 하루하루 자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내가 볼 때, 그게 뭐냐면 자기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수행이고, 오늘 죽어도 상관없다고, 그런 마음 자체로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사람마다 자꾸 죽어, 뭐 할 거냐, 이 자식이. 어디 써먹을 거냐, 자꾸 그 이야기를 한다고.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생각이. 꼭 세상이 뭐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삶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그, 남 도와줘, 뭐 할 낀데, 그 말 하는 사람하고는, 남 도와주는 사람하고는, 이게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남 도와주는 게 즐거워야, 남 도와주는, 진정으로 남 도와주는 게고, 그게 결국은 모두가 좋아지는 길이지, 내가 이걸 도와주는 데 이유가 있다. 이런 사람은 천일을 못 넘겨요. 어느 날 대기 가기 싫은 날 아예 안 가겠다는 것들도 못 갑니다. 그걸 뚫고 나가야 그 얘기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는 것 외에 나머지는 전부가 가짜고 번뇌다 이 말이에요. 남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부 번뇌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일생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제일 잘 사는 길이고, 그게 제일 행복한 일이에요. 강도 가더라도 강도 마음을 돌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 강도 지수 그런 마음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강도 가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이 강도라면 뭐가 필요해서 들어왔겠구나. 그 사람이 목적을 하나 정해져 있잖아.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다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느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좀 살려주세요. 바꿔주세요. 이건 안 된다. 그 사람은 이미 결심하고 들어온 사람인데. 강도가 들어와도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안 되는 일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뭐 내가 못하는 일이 정해져 있는 건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노력을 하는 사람은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사는 것이 수행이에요.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화엄성중, 화엄성중 할 때, 그거는 내가 관세음보살, 내가 하는 거지만, 내 머릿속에 다른 게 일어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지금 뭐가 문제다, 또는 앞으로 빚이 문제다, 뭐 걱정이다, 이거는 내가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지금. 우리 집에 문을 열어놨을까, 잠갔을까, 이것도 내가 지금 안 되는 일이에요, 여기에서. 여기서 안 되는 일은 아무 소용없는 번뇌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하는 일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것만 하면 돼. 어느 스님이 관세음보살 하다가 아마 졸아보는데 나중에 지장보살 나오도록 하래. 연무라 관세음보살 하다가 깜빡 졸았대. 지장보살 하고 있다는 거. 신도들이 조용해지더래. 왜 조용한 거 보니까 스님 관세음보살인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할 것만, 내가 할 것만 하고 사는 게 잘 사는 인생이고, 그게 불자입니다. 부처님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만 했지, 여러분이 못하는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살아라고 하셨지, 남의 일까지 대신해주거나, 남의 마음까지 내가 훔치려고 하지만, 그게 최고도 복지이고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만 하시면 1년 내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관세음보살 했던 것처럼, 화엄성중 했던 것처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했던 것처럼 1년 내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우스운 이야기로 남이 해줬으면 생각하고 평생 사는 사람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한 사람하고 차이는 어떤 차이냐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한 사람에게는
남들이 해줬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다 보면 남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도 하고, 그 사람 난 잘해주기도 하고, 난 존경하기도 하고, 나를 좋아하기도 하고, 돼요. 또 돈이 내한테 오기도 하고, 좋은 일이 내한테 오기도 하고, 건강도 내한테 오기도 하고, 내한테 좋은 일도 생기고, 돼요. 그런데, 내 할 일은 안 하고, 남 하는 일 불만 가지고, 늘 선생 노릇만 하는 사람. 일생을 두고 선생 노릇만 하는 사람, 이건 안 됩니다. 자식한테도 선생 노릇, 남편한테도 선생 노릇, 시어머니한테도 선생 노릇. 시어머니한테 선생 노릇은 직접 못하고, 친구한테 하죠. 우리 시어머니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 하더라. 또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선생 노릇 여기에 남이 해줬으면 하는 거죠. 우리 자식한테도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선생 노릇하고 남편한테도 이래야 될 일이 아니고 내가 니를 안 믿어야 되는데 뭔 말소리 전체가 선생 노릇이죠. 진짜 잘하는 사람 부처님 말씀대로 하자면 학생 노릇 잘하는 사람이 진짜 부처님 경전을 알고 부처님 말씀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너무너무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모두가. 자식한테 훌륭한 선생이고, 친구한테 훌륭한 선생이고, 남편한테 훌륭한 선생님. 남편이 여러분 말만 들어서 잘 됐죠. 자식이 여러분 말만 들어서 잘 될 거다.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말만 들어서 다 잘 됐어요. 여러분은 훌륭한 선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 엄마 말 안 들었고, 남편 말 안 들었고, 자식 말 안 들었고, 부처님 말 안 들었고, 친구 말 안 들었고, 온갖 사람 말을 하나도 안 들은 못된 학생이고, 선생은 훌륭한 선생이에요, 선생이라. 지는 저거 남편하고 맨날 싸우고 뽑고 지랄 하면서, 저거 친구가 찾아가 뭐라 하면, 네가 참아래. 이런 사람은 불자가 아니다, 이거야. 이런 사람은 그냥 훌륭한 선생이지. 훌륭한 선생이지, 불자는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훌륭한 선생인 것을 내가 100% 인정합니다. 훌륭한 선생님이야. 그러나, 훌륭한 학생은 아닙니다. 근데 훌륭한 학생이 진짜 불자예요. 남편 말 잘 듣고, 아이 말 잘 듣고, 내가 다른 사람 말 잘 들어주고 잘하는 그 사람이, 부처님 말 잘 듣고 하는 사람이 진짜 부처님 제자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 훌륭한 학생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훌륭한 학생이 아니에요. 근데 스님 말씀 듣고 나니까 우리 아이가 훌륭한 선생은 분명하네요. 우리 남편도 훌륭한 선생은 분명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전부 선생님만 모여가지고 학생은 한 명도 없고 전부 선생님만 계시네요.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나라도 학생이 돼야 되겠습니다. 나라도 말 잘 듣는 훌륭한 학생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1년 동안 해야 될 수행입니다. 그 수행은 여러분이 했던 관세음보살 여러분이 했던 함승주님처럼 여러분이 했던 만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 여러분이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훌륭한 불자가 되는 길이에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으로 그만하시고 훌륭한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